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해보는 거죠.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다 봤단 말입니다. 원유도 봤죠. 그 다음에 금도 봤죠. 부동산도 봤죠. 주식도 봤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거, 채권을 공부하는 겁니다. 오케이. 채권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채권 딱 공부해갖고,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 채권이 영어로 기본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중학교 때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 뭐예요? 본드죠, 본드. 그죠? 돼지표 본드. 왜 웃으십니까? 자, 채권. 본드 한번 공부해보자는 거죠. 우리 아리랑 본드. 뭐, 돼지표 본드 말고요. 본드를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뭐라 붙였느냐? 제목을 오늘 여러분, 아주 제가 여러분, 우리 팀원들을 모여갖고, 우리 소장님이 제시해준 건데, 고민 그때 붙인 제목이 바로, 검은 백조가. 그래서 검은 백조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백조 아니에요? 백조라는 건 말뜻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얀새라는 거죠. 근데 앞에 뭐가 붙습니까? 검은 백조 아닙니까? 검은 백조. 그럼 여러분, 이건 뭐가 되느냐? 실제로 사람들은 다 백조는 흰 색깔이라고 믿었었는데, 우리 뭐가 발견됐어요? 오스트레일리아 가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백조가 검은색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 한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터졌을 때 검은 백조가 날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갖다 왜 붙였느냐? 우리 사실 올해가 그렇지 않았어요? 작년 9월부터 미국의 경제 위기가 흔들리면서 서프라임 모기지론 이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검은 백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경제가 튼튼한 나라 어딥니까? 미국 아니에요? 미국? 여러분, 미국이 흔들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미국이 세계 경제 위기의 출발점이 될 거다,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바로 검은 백조가 나온 거죠. 자,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본주의 하면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어요?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가장 시장 경제에 철저한 나라 어디가 되겠습니까? 미국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 여러분 가장 뭐를 갖다 선호합니까? 시장을 선호하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국유화를 한 나라 어디겠어요? 자, 국유화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무슨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언제가 되겠어요? 1917년 10월 달에 우리 옛날에 들어보셨죠? 블라디미 일리치 레딘이라는 친구가 어디를 갔다가 여러분 사회주의 혁명하면서부터 국유화시켜 나가잖아요. 생산수단 국유화시켜 나갔답니다. 모든 은행도 국유화시켰던 거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유화가 발생했습니다. 어디서? 미국에서요. 어디? AI지. AI지. 따릉따릉따릉. 그게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보험사가 국유화가 됐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검은 백조. 그렇게 시장을 사랑하는 미국이란 나라가 가장 시장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산물이 뭐예요? 보험 아니에요? 보험? 보험 얼마나 시장적인 겁니까? 리스크를 갖다가 뭐 하자? 돈을 거두어서 대비하자. 그걸 갖다 자본화시키자. 보험. 전형적인 시장 자본주의 아니에요? 가장 시장 자본주의적인 보험이라는 장품. 그것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AIG. 따릉따릉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국유화시켜버렸죠. 어디가? 미국이. 세계 최대 규모. 여러분 뭐가 된다?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진짜 검은 백조죠. 여러분, 우리 아무도 생각하는 일 못하면. 우리는 늘 경제는 뭐 할 거라고 생각했죠? 언제나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돈이 얼마 날라갔느냐? 한번 맞춰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사라진 돈이. 100조? 200조? 1000조? 여러분, 2000조가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 GDP를 다 합치면 한 6경에서 7경 정도 바라보는데, 작년에 여러분 마이너스 한 3% 정도 성장해 놨거든요. 2000조란 돈이 사라졌어요. 지금 주머니 얼마 계세요? 상상도 못 하시겠죠? 2000원이 아니라요. 2000조가 사라졌습니다. 오케이? 이게 작년이에요. 더 믿지 못할 일도 발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 지금도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5위, 6위 국가예요. 그럼 외환을 뭐하고 있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여러분 대만 몇 개 국가를 빼고 한국처럼 외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우린 뭘 맞았었기 때문에? IMF. 그래서 여러분 미친 듯이 수출해서 미칠 듯이 외환을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환 보유가 여러분 2600억 달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터졌어요? 외환위기가 또다시 왔었죠. 환율이 얼마까지 치솟았습니까? 1600원까지 치솟았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초에 대한민국 환율이 1600원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나타났던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로 당황하게 한 거. 경제에서 뭐가 나타났다? 검은 백조가 나타났던 공포가 우리를 갖다 휩쓸고 지나갔죠. 근데 이 얘기를 채권하는데 왜 얘기하느냐? 자, 여러분, 최고의 검은 백조는 뭐였을까요? 뭐가 발생했느냐면요,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요, 08년 12월 4주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가 돌입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지금 국채 공부해 나갈 건데, 채권이라는 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빌려주면 뭘 받아야 돼요? 이자를 받아야겠죠. 거꾸로 돈을 주고 이자를 줬어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여러분? 돈을 주고 뭐도 줬어요? 이자도 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본주의 관계에서라는 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돈을 주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괜찮아요. 뛸 확률도 있어요. 뛸 확률도 있죠. 근데 돈을 빌려주고 아이고 돈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자도 드릴게요.
이자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자도 주고 돈도 빌려주고 그것도 어디에다가? 미국 정부한테. 미국 정부한테 돈을 주고 이자도 줬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떤 이들도 그런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게 세계 경제의 위기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국채가 뭔지 우리 채권이 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봐야 될게요. 자,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아예 국화꽃 차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신 분 중에서요. 제가 이거 써드릴게요. 2009년, 11월, 2009년 11월 20일, 이 종이 소지자에게 일금 10만원을 줌. 이렇게 써있습니다. 간단하죠? 뭐라고 썼습니까? 뭐 이렇게 탐내세요. 정신 차리세요. 자, 2009년 11월 20일 날, 지금부터 6개월 뒤에죠. 이 종이를 가져오시는 분께는 제가 10만 원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썼습니다. 자, 이거 이름이 뭘까요? 아니죠. 어음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죠. 아직은 이름이 결정이 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에 계신 분이 아까 뭘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죠? 국화채권잎차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 뭐는 없습니까? 돈은 없죠. 그래서, 그것 좀 저한테 파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는 뭐라 그래요? 너를 어떻게 믿냐고 그러죠. 저 괜찮은 사람인데 신용도 어쨌든 어떻게 믿냐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래요. 알았어요. 이거 써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신 이거 주시고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종이 이름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어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이 순간 이거 이름은 뭐가 된다. 어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나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자, 한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이게 선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방송 치료 처음 해보시죠? 잘 가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국화꽃잎차가 상 뭐예요?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화꽃잎차를 갖다가 제가 사고 싶은데 달라고 그러면 안 줄 거 아닙니까? 왜? 돈 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돈이 없습니다. 대신 11월 20일 날 이거 드릴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떻게 믿습니까? 아이, 종이에다 써드리면 되잖아요. 하고서 이렇게 거리가 됐습니다. 그럼 그 순간 이 종이 이름이 어음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러면 11월 20일 날 되면 우리 친구가 이걸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가져오시겠죠? 그럼 여러분 주보십시오. 그럼 저는 여러분 10만 원을 뭐 해야 돼요? 드려야 되죠? 근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는 거죠? 이게? 그게 부도입니다. BJR, 베세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부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다 뭐라고 써놓냐면은 어느 은행 무슨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놓을게라고 써놓는 거예요. 근데 그 11월 20일 날 이분께서 오셨는데 이 계좌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바로 1차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행에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최진기 씨 혹시 그 돈 넣는 거 깜빡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깜빡 까먹었네요. 제가 이따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1차 부도 나고 아침 최종 부도를 맞는 거예요. 막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내가 돈을 못 넣잖아요. 그럼 무슨 부도? 2차 부도, 최종 부도가 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우리 가져가서 보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돈은 없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빌려야겠죠? 그래서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죠. 뭘 믿고요? 그러셔야죠. 오케이? 자, 뭘 믿고 해보세요. 그렇죠. 뭘 믿고냐고 그러세요? 말도 할 줄 아시네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뭘 믿고 해야 되나요? 뭘 믿고 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뭐예요? 써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11월 20일 날 이거 가져오세요.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돈을 빌려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순간 이 종이 이름이 뭐가 된다? 채권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드가 되는 거예요. 금방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채권이라는 건 바로 뭐가 돼야 된다? 돈을 빌려오고서 써주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여기 끝에 최진기라고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가 돼야 될까요? 사채가 되는 거죠. 이 끝에 삼성전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회사채. 이 끝에 한국도로공사라고 써 있습니다. 뭐가 될까요? 공채. 이 끝에 대한민국 정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무슨 채? 국채. 그래서 회사채와 사채를 합쳐서 사채. 국채와 공채를 합쳐서 국공채. 그러면 국공채와 사채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전부 다 채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금방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 개념이 바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채권 개념이에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거죠. 채권은 돈을 빌려줬다는 증명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그럼 아주 재밌는 게 우리나라 헌법에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슨 정부의 법통을 따랐다고 그래요? 상해 임시정부. 그럼 여러분 옛날 임시정부도 독립운동하면서 돈이 남았겠어요? 모자랐겠어요? 모자랐겠죠? 그럼 뭘 발행했겠습니까? 채권을 발행했겠죠? 그럼 여러분 그 채권을 여러분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걸 만약에 딱 갖고 오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죠. 왜? 대한민국 정부는 뭐를 갖다 계승했다고 그랬으니까 상해 임시정부. 그럼 여러분들 순식간에 머리 좋은 사람들 벌써 눈치챘네요. 뭐를 하고 싶어요? 사기치고 싶으시죠?
뭐라 그러는데요? 어떤 채권 위조 만들면 되겠죠?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이다. 그래서 뭐 돈은 300조다. 이렇게 쓰면은 대한민국 정부에 딱 가져갔는데, 그 채권이 만약 진짜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발행해야 돼, 줘야 됩니다. 그런 채권들이 옛날엔 사기가 횡행했던 거예요. 민간인한테 딱 가져가는 거죠. 이거 옛날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말이야. 내가 지금 정부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세무조사 받기 때문에 어렵거든. 그 대신 너한테 싸게 줄게. 네가 사줄래? 이러는 겁니다. 왜? 채권의 주요한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채권은 다른 예금하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같지만 문제가 하나, 문제점이 아니라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되어야 됐습니까? 보셨죠? 활발한 뭐의 대상이다? 거래의 대상입니다. 예금, 통장은 우리가 매매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통장 계시죠? 은행에다가. 그죠?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근데 그 통장은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통장 중에서도 예금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우리 CD라고 해서 양도성 예금 증서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배우기로 하고요. 이거 말고 여러분 뭐가 된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채권은 뭐의 대상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제가 문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일본에서요. 자, 징기가 있는데요. 징기가 일본에 가서요. 오케이? 일본의 여러분 화폐 이름은 뭐죠? 엔화죠. 그죠? 엔화로 채권을 발행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일본에서 엔화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채권 이름은 뭐라 그런다? 뭘 것 같아요? 아, 그 채권 이름이 바로 뭐가 된다? 사무라이 본드가 됩니다. 이름이 아주 재밌죠? 그래서 일본에서 엔화로 여러분 발행한 채권을 사무라이 본드라고 해요. 그럼 거꾸로, 미국에서 달러로 발행한 채권은 뭐가 돼야 될까요? 이거 알아두시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광고에도 옛날 나왔던 거예요. 무슨 본드? 양키 본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럼 원화로 외국인들이 자금을 조달하면서 발행하는 본드 이름은 뭘까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아리랑 본드라고 그럽니다. 아리랑 본드. 이게 꼭 사람들이 돼지뼈 본드라고 그랬고 제가 당황스러운데 아리랑 본드라고 그러고요. 오늘 퀴즈. 영국에서요, 파운드화로 발행되는 본드는 뭐라고 그럴까요? 두 글자인데. 영국에서 파운드화로 발행되는 본드. 영국의 상징, 개새끼, 개입니다, 개, 개. 영국의 상징은 무슨 개예요? 맞아요. 그렇죠. 무슨 본드? 바로 불독 본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선전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무슨 본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나중에 경제에 잘하게 되면요,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했다 그러면은 그때 딱 나오는 순간,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나중에 이제 외환관 FX 거래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경제를 정말 잘한다는 친구가 되면은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사무라이 본드가 발행되었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나라 주식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가 딱 머릿속에 나와야죠.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했다. 그러면 일본의 금리는 어떻게 움직였고 한국의 금리는 어떻게 움직였고 그러면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가겠구나. 이게 탁 나오면 여러분 이제 경제가 정말 수준급이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발행되는 거 양키 본드, 일본은 사무라이 본드, 우리는 아리랑 본드, 옛날 영국은 불독 본드. 뭐 알아도 여러분 재밌습니까? 그래서 채권은 이렇게 발행되는 거야. 누가 발행하느냐? 어디에서 발행되느냐? 이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채권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모든 시장 중에서 단일 시장으로 제일 큰 건 항상 채권 시장이에요. 주식 시장도 아니고 우리 원유 시장도 아니고 금 시장도 아니고 뭐 조선 시장도 아니고 반도체 시장도 아니고 석유화학 시장도 아니고 우리나라 5대 산업 뭐라 그래요?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이게 5대 산업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5대 산업이죠. 근데 이런 5대 산업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나라에서는 가장 시장 규모가 큰 건 말은 뭐다? 뭐다? 무슨 시장이다? 채권 시장입니다. 그럼 이제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더, 다시 한 번만 우리, 방청, 제가 오늘 와주셨는데 자꾸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0만원 드려버리죠. 자, 우리 친구 이름이, 우리 선생님 존함이, 국민은행이시래요. 자, 우리 선생님 존함이 국민은행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이름이 뭐가 될까요? 삼성전자입니다. 알겠죠? 자, 삼성전자. 오케이? 제가 삼성전자입니다. 오케이? 저는 삼성전자 제가 예를 들면 이건희, 제 이름은, 이름 실명되면 안 되고, 전 삼성전자, 삼성전자인데, 제가 여러분 뭐예요? 에버랜드에서 혼자 운전하고 있어요. 그죠? 제 차들이 람보르기니입니다. 람보르기니, 페라리, 그 다음에 AMG 63, 이거 운전하고 있어요. 제 이름은 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럼 람보르기니 차든 차를 살라고 그러면 돈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것도 딴 사람하고 같이 타는 게 아니라 혼자 그거 경주하려면 그 인내력이 굉장히 비싸겠죠. 그래서 돈이 매우 필요해요. 왜? 저는 람보르기니, 벤츠 63, AMG 63, 그 다음에 포르쉐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라고 선생님한테 간 겁니다. 국민은행한테 간 겁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람보르기니 타야 돼요.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당신은 어떻게 믿어? 그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는 경호원한테 부축을 받더라도 운전만 하면 저는 갑자기 살아납니다. 240km도 밟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못 믿겠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 써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 드리는 겁니다. 자 웃지 마시고요. 자 웃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10만 원 다 주셨어요. 그럼 이 국민은행 괜찮다. 정신병자다. 그러시면 안 돼요. 국민은행님. 오케이? 왜? 생각해 보시죠. 11월 20일 날 되면 저한테 이걸 뭐 하시겠어요? 가져오시겠죠? 그럼 그때도 제가 뭘 드립니까? 10만 원 드리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번 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10만 원 주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가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럼 얼마 주시겠어요? 저한테. 그렇죠. 얼마 주신 거죠? 8만 원. 그러면 만기 때가 되면 이걸 가져오시겠죠? 그럼 제가 8만 원을 드려야겠어요? 아니면 10만 원이라고 써있으니까 10만 원 드립니까? 10만 원 드리죠. 그럼 우리 선생님, 국민은행은 여러분 그동안 얼마 이자를 버신 셈이 돼요? 2만 원의 이자를 버신 셈이 되죠. 그럼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다시. 여기에는 얼마라고 써 있었어요? 얼마 드린다고 써 있었죠? 10만 원.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제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자. 얼마에 우리 친구 저한테 주셨죠? 우리 선생님이 8만 원 주셨죠? 그러면 채권은 그 써 있는 액면 가격대로 거래돼요? 아니면 할인돼서 거래됩니까? 할인돼서 그러죠? 그걸 채권 할인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 번. 자, 채권에 여러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는 1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매매는 얼마 됐다? 8만 원에 됐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 채권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금방 이해되셨죠? 그게 바로 뭐다? 채권 할인율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채권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채권, 자, 그걸 발행한 기관은 믿을 만한 기관이다? 어처구니 없는 기관이다? 아주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행한 채권하고요, 진기가 발행한, 최진기가 발행한 채권하고 어느 채권이 더 할인이 많이 될까요? 우리 선생님, 어느 게 더 많이 할인이 많이 될까요? 뭐죠? 그렇죠. 최진기가 발행한 채권이 할인이 더 많이 되겠죠. 왜? 삼성전자는 신용이 높지만 저는 신용이 그만큼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저는 거꾸로 얘기해서 제가 돈을 빌릴 때는 신용이 없으니까 이자를 조금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되죠? 그럼 채권 할인율이 뭐하다?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 얘기하실 때 채권 할인율이 높다. 채권의 할인율이 높아졌다. 그럼 이자를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채권이라는 건 여러분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할인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자, 신용이 좋은 채권일수록 할인이 많이 된다? 적게 된다? 적게 되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채권 중에서 할인율이 일반적으로 제일 낮은 채권이 뭘까요? 어디서 발행? 그렇죠.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세계에서 발행되는 채권 중 할인율이 제일 낮은 채권은? 그렇죠. 어디가 발행하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미국 정부 채권이 할인율이 제일 낮습니다. 당연하죠. 왜? 미국은 유일하게 뭐가 안 나는 나라예요. 부도가 안 나는 나라죠. 왜? 무슨 국가니까? 달러 발권국이니까. 그럼 이제 금방 이해되시는 게 우리나라가 여러분 믿을 만한가 못 믿을 만한가도 금방 하는 거죠. 왜?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요. 이거는요. 이건 미국 채권이고요. 이건 대한민국 채권입니다. 어느 게 더 할인율이 낮아요? 그렇죠. 미국 채권이죠. 그죠? 그러면 미국 채권하고 대한민국 채권 간의 할인율에 뭐가 붙겠습니까? 이자가 더 붙겠죠. 한국 금리는.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 네 글자로? 그게 맨날 나오는 가산금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금리? 가산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산금리가 몇 프로인가 보면은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떤가, 세계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괜찮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니면 우리 힘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가산금리가 얼마인가? 알겠죠?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산금리를. 그래서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경제가 이번에 최근에 흔들렸을 때 가산금리가 4%까지 넘어갔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 미국 채권보다도 이자를 4%를 더 줘야 돼요. 아, 그럼 미국 채권이 이자가 한 3% 하면요, 7%, 8% 줘야 되는 겁니다. 7%, 8%씩 여러분 그 돈 빌려 갖고 와갖고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그럼 포항제철이 여러분 뭐가 돼야 된다? 돈 빌려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산금리를 4.75 줬다. 그러면은, 와, 포항제철 죽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려오는 거 성공했다고 자축할 일이 아니죠. 나중에 갚을 생각하면 머리 쥐나는 겁니다. 실제로 4.25인가 4.75로 빌려왔거든요. 최근은 얼마까지 떨어졌다? 2.0까지 떨어진 겁니다. 아, 한국 경제가 최근에 큰 위기를 벗어나서 조금 좀 안정화되고 있군.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하나만 아시더라도 경제가 탁탁탁탁 보이시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직업에 뭐가 나오느냐? 정크 본드 헌터.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이런 직업도 이렇습니다. 정크 본드 헌터. 뭐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쓰레기 채권 사냥꾼입니다. 아니, 쓰레기 채권을 왜 사냥할까요? 경제는 정말 재밌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삼성전자 채권이고요. 이거는 진기가 발행한 채권이에요. 어느 채권이 더 좋은 채권이에요? 삼성전자가 더 우량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이건 할인율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럼 이건 사갖고 만기가 돼봤자 먹을 수 있는 이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반면에 진기 채권은 여러분 안전해요, 좀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럽죠. 대신에 이자가 적어요, 많아요? 할인율이 어떻습니까?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샀다가 만약에 만기일날 돈을 제대로 받으면 뭘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자를 많이 먹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채권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벌려면 이론적으로 쓰레기 채권을 찾아야죠. 하지만 쓰레기 채권 중이지만 진짜 쓰레기가 아니라 빛나는 진주 같은 보석을 찾아야죠.
우리가 워렌 버핏 얘기하는데 원리가 똑같아요. 근데 내가 나중에 정급본 토론토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와, 저 사람 신기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사는 채권은 할인율이 되게 높은데 부도가 안 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죠. 최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로 이번에는 그냥 심심해서 아무 채권이나 샀습니다. 그 회사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 저 사람이 저 회사 채권을 샀어? 저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야.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못 물어보겠어요. 그 회사 채권을 서로 막 사주겠죠. 그리고 거꾸로 그 회사 모두 사겠어요. 주식도 사겠죠. 그럼 그 회사 진짜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죠. 왜? 암만 후진 회사라도 돈이 왕창 들어버리니까. 그럼 버핏이 여러분 예를 들면 그거죠. 그 사람 여러분 뭐로 유명합니까? 가치 투자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핏이 어느 회사 채권을 샀다. 버핏이 예를 들면 포항제철 채권과 주식을 샀다. 그럼 포항제철 주가가 뭐 하는 거야? 올라가고, 오케이? 다른 투자가들이 몰려드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흐름을 이해하셔야지 여러분 경제가 보인다. (목소리) 그러면 도대체 채권은 언제 사야 될까요? 자, 아주 쉽습니다. 채권 언제가 사느냐? 자, 뒤로 넘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만 반대되는 거죠. 주식시장이 강세일 때는 여러분 한번 가보십니다. 내가 돈을 갖고 있을 때, 자, 일반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죠. 살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는 뭐죠? 주식. 하나는 뭐가 되죠? 채권. 두 개를 살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현금적 성격이 더 강한 건 주식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말할 것도 없이. 자, 그럼 여러분,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현금적 성격이 강한 건 뭐가 돼요? 채권이죠. 자, 여러분, 주식이 위험해요? 채권이 위험해요? 당연히 주식이 위험하겠죠. 그죠? 친구 같으면은, 뭐,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예를 들면 뭐가 돼야 될까요? 뭐, 주식회사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333전기가 있다 이거예요. 333전자. 그러면 이 주식 살래요? 아니면 대한민국 채권 살래요? 대한민국 채권 사죠. 이게 훨씬 더 안정돼 있으니까.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주식시장 상승기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갖고 채권을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사고 있다는 얘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있으니까 채권시장은 여러분 가격이 비싸지겠어요? 싸지겠어요? 채권시장은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할인율이 뭐해지겠습니까? 이자가 뭐예요? 자, 다시 말하는 거는 채권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겠죠. 그럼 그 당시엔 채권 메리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한번 말해서 주식시장이 강세로 붙었다는 것은 돈이 어디에서?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다? 언제다? 아, 언제다? 지금. 지금 전형적인 무슨 장세라고 그럽니까? 유동성 장세라고 그러죠? 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시중에 부동자금이 얼마 풀려있답니까? 811조가 풀려있답니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려있으니까 돈 빌리는 사람 어려워요? 쉬워요? 쉽게 빌릴 수 있죠? 그럼 이자 많이 주겠어요? 조금밖에 안 주겠어요? 조금밖에 안 주겠죠? 그러면 자, 채권 할인율 크겠어요? 낮겠어요? 낮죠. 그럼 이때는 채권 사갖고 크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국고채 금리가 사상 뭐다다? 최하라 그러는 거죠. 3%대가 되는 거야 국고채 금리가. 그러니까 누가 채권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어디로 돈이 몰립니까?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여러분 얼마? 1400포인트를 찍는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하죠. 실물 경기는 좋아지지 않은데 돈만 풀리고 있는 상태. 이게 현 장세를 갖다 누구나 규정할 수 있는 장세인데 이럴 땐 여러분 뭐가 돼야 됐습니까? 채권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가버린 거죠. 자, 지금은 여러분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안정되게 몇 프로 채권 이자를 먹으려고 그러지 않죠. 위험 자산인 주식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주가하고 채권은 여러분 뭐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금방 나오시겠지만 주가와 채권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자, 우리가 지금은 채권의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채권을 사야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주식시장이 강세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은 자, 뭐가 되겠어요? 주식시장 강세가 계속 가겠어요? 아니죠. 주식시장 약세가 올 겁니다. 틀림없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주식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채권으로 가겠죠. 그럼 이제 무슨 자산을 선호하겠습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겠죠. 오케이? 안전자산을 선호합니다. 그럼 여러분 채권 가격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상승하죠. 채권 할인율은 뭐가 돼요? 하락하죠. 정리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아주 쉬운 거죠. 금리가 높아졌을 때 채권을 사는 겁니다. 정리되시겠죠? 그럼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일 때? 경기가 너무너무 좋을 때, 서로 막 돈 빌렸을라 그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우리 경기순환 곡선 제가 그려드리잖아요. 경기순환 곡선 이렇게 그려드리면 주식은 이때 사셔야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자, 요걸 먹는 게 바로 주식이라면요. 채권은 이때 사시는 겁니다. 알겠죠? 왜? 이때는 여러분 경기가 뭐 하다 그랬습니까? 경기가 좋은 거 아닙니까? 경기가 좋으면 여러분 물건의 가격은 수요가 많으니까 막 없겠죠? 금리는 뭐 하겠습니까? 서로 돈을 빌리려고 그랬으니까 금리도 높겠죠? 그럼 당연히 금리가 높으니까 이때 뭘 사셔야겠어요? 채권을 사면 되죠. 이때는 주식 사면 어떻게 돼요?
박살날 거 아닙니까? 채권을 사면 여러분 어쨌든 이건 박살나더라도 상관이 없죠. 왜? 이미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 이자를 주겠다는 게 약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채권을 살 포인트는 딱 두 가지가 되는 거야. 하나, 경기가 정점에서 최고 좋을 때. 그땐 금리가 높아지니까. 두 번째, 경기가 막 흔들려요. 위험해집니다. 그럴 때 무슨 자산을 선호하게 됐어요? 안전자산. 오케이?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채권. 그 중에서도 무슨 채? 국채. 이런 선호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갖다 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언제 두 번 구입했을 때? 경기가 정점에 올라왔을 때. 채권은 예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예금액의 비중을 높일 것이냐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자산이 아니라도 적은 자산, 첫날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현금 자산의 비중을 높여나가야 되느냐? 경기가 최고 정점에 달렸을 때. 이자가 제일 높을 때는요.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우리 주식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오케이? 주식 공부할 때도 우리 퍼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언제 여러분 채권과 예금 금리, 채권과 예금의 비중을 높여나가야 된다? 경기가 되게 좋아서 금리가 절정에 달랐을 때. 혹은 두 번째 언제가 돼야 된다? 경기가 너무너무 불안해서, 오케이? 신용이 위험해졌을 때. 이런 경우에 여러분 당연히 채권 비율을 높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머릿속에 넣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자,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지금 주식시장에서 막 1400포인트까지 갔단 말입니다. 자, 1400포인트까지 왔죠. 근데 지금 주식 사는 건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오를 건 다 올랐잖아.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슬슬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딱 높아졌을 때 현금 비중 높이고 채권 딱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간단한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원래 오셔서 08년 12월에 최고의 검은 백조는 너무 재밌는 거죠. 왜? 미국 국채가 많이 났은 거예요. 그럼 미국 정부한테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미국 정부가 나한테 이렇게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내가 여러분 이게 10만 원을 준다고 그랬으면 얼마를 받아야 되겠어요? 9만 원이나 8만 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9만 원이나 8만 원을 빌려줘야죠. 왜? 만기 때는 얼마 받을 수 있으니까 10만 원. 근데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했는데 내가 11만 원 준 거예요. 여기 10만 원이라고 써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라고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고요. 물가 상승률을 뺐을 때가. 이건 여러분 명목 금리. 정말로 너무너무 웃긴 일이 발행한 거예요. 너무너무 웃긴 일이죠. 자, 우리가 미국 정부한테서 미국 정부가 돈 빌려달래요. 그래서 만기로 오면 10만 원 주겠다는데 알았어 고마워 미국 정부야 11만 원 내가 줘버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간단한 거죠. 그 당시가 얼마나 불안했냐는 거예요. 극단적인 무슨 자산을 선호했다? 안전자산을 선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즉 현금 자산 외에는 아무것도 못지 못하는 거죠. 차라리 그냥 현금보다도 현금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느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게 바로 뭐다? 마이너스 금리인 거죠. 진짜 명목 금리가 마이너스인 거. 왜? 극도의 불안감이 몰아닥쳤던 시대입니다. 정리되시겠죠? 그러면 거꾸로 나중 시대가 됐을 때 우리가 채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공부들 많이 해보셨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기 순환 곡선이 있는데, 자, 우리가 크게 투자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섯 가지. 주식. 그 다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그 다음에 금. 그 다음 뭐도 있었습니까? 원유. 그 다음 뭐도 있었습니까? 채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는 채권 중에서도 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현금도 들어가고, 현금 중에서도 뭐도 있겠습니까? 예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비율을 갖다 나눠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느 시기에 뭐의 비중을 갖다 높여나가고 낮춰나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야죠. 정리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가 딱 왔다. 그럼 여러분 자 뭐의 비중을 높이셔야겠어요? 채권. 자 여기라고 판단됩니다.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자 아예 여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뭐예요? 원유. 그죠? 여기라고 판단됩니다.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금. 여기라고 판단됩니다. 뭐예요? 현금. 정리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포트폴리오를 내가 가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가고 어떻게 꾸며나갈 것인가가 한 방에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최진계 생존 경제를 진행하면서 여러분 오늘까지는 여러분 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테크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췄었는데 사실 또 재테크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없는 사람이 무슨 재테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쉽게 얘기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우리 몇백만 원 작은 돈일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거부터 내가 포트폴리오라고 실행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몇백 원, 몇천억을 모을 수도 없고요. 모은다 한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우리 멋지게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 위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IMF 때는 어떻게 달랐는지 점검해보고 이것에 대한 각 정부의 지금 대응 대책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이걸 연차적인 시리즈로 담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좀 여러분 시청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강의 만들기 위해서 저희 팀 열심히 노력해서 항상 좋은 강의, 씩씩한 강의 보여드리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KBS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